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사막 스튜디오의 게임 디자인 실장 장재석입니다. 드디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여름은 특히 길고 더워서 좀 지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많았는데요.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신선한 바람과 함께 기분도 전환하시면서 모험가분들 모두 기분 좋은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멘터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도작 각성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검은사막 연구소에서 살짝 공개된 이후에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는데요. 열심히 개발했고 드디어 모험가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사의 배경 설명과 함께 전투 장면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사 각성만 이야기하면 아쉬우실 것 같아서 다른 소식들도 준비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군악무기의 배경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소개까지 다양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거점전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거점전이 적용된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개편되기 이전 방식의 거점전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방식의 거점전은 누구나 바로 참여 가능한 이 심플한 규칙과 좀 모두가 강하지 않더라도 이 점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 중립 성체의 존재, 그리고 빠른 진행과 알박이 방지 같은 장점도 있는데 반대로 막타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라 이 전략 전술에 기반한 이 온전한 실력보다는 운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편되기 이전 거점전에서 느낄 수 있었던 어떤 모험가 분들만의 승부수를 좀 펼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이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거점전에 전략 전술 요소를 더하기 위한 시도도 저희 내부에서 좀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시 더 복잡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점전의 규칙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무제한급 점령전에서 승리한 성주 길드가 영지의 거점전 진행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메디아가 무제한 점령전이라고 하면 이 메디아를 점령한 성주 길드가 다음 거점전 진행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성체를 직접 건설하고 공격과 수비를 병행하면서 전략 전술로 승부를 보는 주간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 중립 성체를 두고 지키거나 빼앗는 방식을 선택해서 조금 더 편한 주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 방식이 결정되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주 길드가 선택한 거점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이 되면 다시 리셋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발레노스와 세렌디아 거점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점전에 적응하고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이 개편된 방식으로만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방법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점전의 경우 지난 수년 동안 쌓아왔던 이 모험가분들의 경험과 팀워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의미잖아요. 그렇게 강제하기보다는 지금의 방법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이미 시작해서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두 개의 거점전을 동시에 품는 거라서 충돌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두 달 정도는 더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이게 거점전 자체가 좀 이게 거대한 작업이다 보니까 이건 좀 모험가 분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만큼 꼼꼼하게 잘 완성시켜서 패치 이후에 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동안 다른 건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피드백들 토대로 이 크고 작은 개선 패치들 역시 개발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반영할 거고요. 거점전 지역 로테이션이나 성체 위치 보안 같은 편의성 패치와 이 환기성 패치들도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군악무기의 개발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군악무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또 신경 썼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태고 방어구와 데보레카 악세사리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현재 저희 검은사막의 최고 등급 아이템이라서 군악무기의 제작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희는 새로운 장비 아이템 추가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존 아이템들을 보호하면서 이 새로운 장비 추가로 인한 부담 이런 걸 정말 줄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방향성은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템 가치와 인식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아이템, 특히 데보레카 악세사리의 경우에는 다른 악세사리들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아마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지금 현재 데보레카 악세사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괴롭다, 어렵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힘든 감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오우거의 반지나 초승달 수호자의 반지, 뭐 퉁그라드 세트 같은 아이템도 동악세를 만든다고 하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데보레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재화도 많이 필요한데 강화 난이도까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저희도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의 감정보다는 앞선 방향성에 따라서 정말 모험가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맞춘 아이템이니까 그 가치를 더 공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높은 난이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상황이 너무 지속되면 다단 성장의 즐거움이나 새로움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은 다른 방향으로 이를 해소하려고 했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신 유물과 광명석을 추가해서 세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기도 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진귀한 수정들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술잔을 비롯한 계량 시스템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저희의 방향성에 대해서 모험가 분들께서 저희를 정말 많이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특히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던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좀 더 진행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어도 앞서 설명드렸던 이 데보레카 악세서리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이 데보레카 악세서리가 좀 먼 이야기로 들릴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성장한 만큼 이제 이 데보레카 악세서리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데보레카 악세사리가 괴로운 감정을 주는 모든 이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악무기가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최상의 등급의 새로운 무기, 아마 어떤 지난 흐름대로라면 당연히 태고 방어구나, 데보레카 악세사리보다 어렵겠지, 뭐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거 뭐야? 왜 쉬워? 생각보다 쉬운데? 이런 인식을 좀 심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쉽다라는 게 상대적인 표현이지만 최고 등급인 점을 감안하면 쉬운 편이다. 이런 감정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유도 명확한데요. 군악무기가 바로 최상위 등급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모험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업데이트될 최상위 등급의 장비는 이 정도 난이도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군악무기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군악무기는 5단계가 아니라 10단계로 강화를 구분해서 앞부분을 좀 쉽게 닫고 막혀있던 성장 곡선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필요한 크런석 개수도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사냥터 수익을 고려해서 정말 최소로 잡았습니다. 이 크론석 개수를 확정하고 설득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앞으로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저희 모두 공감을 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군악무기 최종 스펙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큰 잘못을 하나 했는데요. 지난 연회에서 강화 재료 수급의 제한을 두고 천천히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게 실제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는 재료가 너무 쉽게 풀리면서 재화만 충분하면 바로 강화를 끝까지 갈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험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큰 잘못을 한 거라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악무기 스펙을 원래 계획보다 좀 많이 완화를 했으니까
이 강화 재료를 구하는 스트레스까지 없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너무 밝은 면만 보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저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분들에게 게임을 기대하는 요소이자 또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유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이 뭐 변경이 되었다면 오늘처럼 의도를 다시 설명드려 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더 확실하게 검토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럼 군항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론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데보레카 악세사리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군항무기 출시 이후 이 데보레카 악세사리를 비롯한 좀 다른 악세사리들의 가치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데보레카 악세사리에 도전하던 분들이 군항무기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상황은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현재 한국 기준으로 이 모험가 분들께서 보유하신 군항무기의 57%는 동등급 이상이고요. 풍등급 이상도 약 7% 가까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동단계를 달성하셨고 이 풍등급도 적지 않은 분들이 도전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만 보면 이 군항무기를 통해서 이 막막했던 공격력 성장 구간을 뚫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다시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데보레카를 군항무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완화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악세사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카라자드 악세사리입니다. 카라자드 악세사리는 군항무기와 마찬가지로 보라색 등급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악세서리가 아닌 장비 강화의 규칙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크론석 강화에 실패했을 때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요. 크론석을 쓰지 않았을 때도 단계만 떨어지지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강화 단계도 보라색 등급에 맞게 5단계가 아니라 10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작 방식과 능력치 그리고 난이도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제작 방식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아이템을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앞으로 이 데보레카를 제외한 일부 노랑색 등급의 동학세를 녹이면 새벽의 정수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재료를 모아서 카라자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정수는 동학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재료 자체를 특정 사냥터에서도 획득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보레카를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이 제작 방식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능력치의 경우에는 반지를 기준으로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노강 카라자드의 경우 공격력이 낮지만 강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계속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유가 되면 동초승과 같아지고요. 동이 되면 유대보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8단계인 풍이 되었을 때는 이 동대보와 같은 공격력이 되고요. 단과 환 단계에서는 각각 1씩 더 오르게 됩니다. 강화 확률을 포함한 전체적인 난이도의 경우에는 군항무기와 느낌을 비슷하게 설계했는데요. 동까지 가는 과정은 조금 더 쉽게 했고요. 동대보와 동일한 능력치의 풍 등급도 동대보의 강화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위에 단과 환의 경우에는 난이도를 좀 어렵게 두어서 도전의 영역으로 여지는 남겼습니다. 그리고 데보레카와 비교했을 때 필요한 크론석 개수가 좀 줄어든 만큼 카라자드 악세사리 역시 통합 거래소 등록이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데보레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도전하셔서 이 동대보를 만드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보레카의 경우 이 강화된 카라자드 악세사리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유대보의 경우에는 능력치가 동일한 동카라자드로 전환 가능합니다. 동대보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로만 보면 풍카라자드가 되는 게 맞는데 이 가치 환산을 했을 때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풍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죠. 단 등급의 카라자드로 전환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카라자드 악세사리를 통해서 데보레카보다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로 도전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계속 동대보로 도전하거나 혹은 정가 등의 방법을 통해 강화가 된 카라자드로의 전환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세팅의 다양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뭔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많이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현재 데보레카 악세서리가 많아지면서 아이템 세팅이 좀 획일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색을 품고 있었던 이 노랑색 악세사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카라자드는 다양한 세팅까지 가능한 악세사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세팅의 다양화라는 게 고가의 악세를 여러 개 보유해야 하는 그런 부담, 그리고 적중과 같은 고가의 악세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새로운 파밍에 대한 두려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여기서 전환하는 데 불편함을 드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아예 새로운 방법으로 이 현상을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카라자드 악세서리는 특수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착용했을 때만 열리는 전용 수정 슬롯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수정 슬롯에 카라자드 액세서리를 특화할 수 있는 특수한 수정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특화 수정은 현재 모험가 분들이 보유하신 이 특화 악세를 녹여서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명의 귀걸이나 이 트로의 허리띠를 녹이면 적중 특화 수정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수정을 장착하시면 카라자드 악세서리는 표기 공격력이 낮아지는 대신에 적중력이 오르는 이 특화 능력치로 변환이 됩니다. 적중은 예시일 뿐이고요. 이 외에 흑정령의 분노, 피해 감소, 회피 같은 특화 수정 역시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화 수정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그에 맞게 카라자드 액세서리의 능력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모험가 여러분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혹은 클래스에 따라서 다양한 세팅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 수정은 악세를 녹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중의 경우 동여명이나 동트로를 녹이면 최상위 등급의 적중 특화 수정을 바로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사냥이나 특수작 같은 형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등급만 있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 특화 수정의 하위 단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냥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이 특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PVP 같은 컨텐츠를 즐길 때에는 이 세팅의 부담이 있었잖아요. 이 하위 수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담들이 조금이나마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 특화 수정들은 파괴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패치가 되면 기존의 일부 노란색 악세사리들이 좀 더 귀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면 또 낮은 사냥터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강화된 노란색 악세서리를 이 최상위 사냥터에서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강화에 필요한 스택, 특히 고스택이 많이 필요해지게 될 것 같은데 현재 통합 거래소에 매물이 있는 이 계량 관련 재료들, 예를 들어 결정화된 절망 같은 아이템들을 고스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역시 준비가 되면 패치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도를 포함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카라자드는 보라색 등급의 신규 악세사리로 군악무기와 동일한 강화 체계를 갖춘 게 특징이고요. 통합 거래소 등록이 불가능한 대신에 강화 난이도를 낮춰서 앞으로 제작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은 의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데보레카 악세서리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데보레카에서 이 강화가 된 카라자드 악세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노랑색 특화 악세서리를 새로운 타입의 수정으로 변환함으로써 이 카라자드 악세서리 하나로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험가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갑작스러운 소식이라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밸런스를 건드리는 부분이나 이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는 것들이 저희 역시 부담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데보레카 악세서리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신규 악세서리와 특화 수정들은 10월 마지막 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여기서 끝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카라자드 악세서리를 제작하는 재료의 경우 특정 사냥터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냥터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은 아침의 나라입니다.
사실 아침의 나라는 본래 이야기가 아닌 외전으로 좀 제작한 곳이라서 검은 사막의 본대륙에서 하던 것과는 좀 다른 경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냥은 본대륙에서도 많이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아침의 나라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해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우두머리 전투를 컨셉으로 해서 검은 사당을 만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침의 나라가 출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검은 사당을 재밌게 즐겨주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사냥터가 없는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사냥터는 드롭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환기적인 측면에서 몬스터 외형이나 배경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침의 나라가 좀 예쁜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견들을 더 많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의 나라 사냥터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단은 카라자드 악세서리 업데이트에 맞춰서 도깨비 숲과 홍림채가 먼저 추가되고요. 이후 금대지 굴과 고운마루까지 총 두 곳을 더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침의 나라 사냥터는 울루키타 이후에 오랜만에 나오는 신규 사냥터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냥을 넘어서 더 재밌는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대지 굴의 경우 입구에 커다란 이 돼지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면 이 돼지 조각상에 금이 쌓이게 되고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꽉 차게 되면 이 조각상이 빵 터지면서 이제 그것들을 주워가는 그런 요소도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돼지 저금통 같은 일종의 필드 기믹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험가 분들의 사냥에는 너무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필드 기믹도 추가해보고자 하고요. 이 외에도 좀 재미 요소들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아침의 나라 사냥터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정리 위주의 패치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갈증이 좀 더 크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험가 분들이 느끼신 이 아쉬움에 대해서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아쉬운 부분들 채워나가기 위해서 저희 모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컨텐츠가 너무 옆으로만 펼쳐져서 이 성장의 목표가 좀 많이 무뎌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의 변화와 맞물려서 앞으로는 좀 새로운 목표가 될 만한 재미있는 콘텐츠 없이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모험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이 하드코어 서버 같은 콘텐츠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이템과 사냥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도사각성 만나보시겠습니다. The long journey's end. How lonely it is. Beneath a moonless sky, wandering clouds drift, lost and forlorn. In the absolute darkness. With hollow steps, the path ahead is treacherous. Yet onward I shall go, breathing only through my resolve. Thus I will uphold the legacy of Songdo, a vow etched in deep regret. I shall carry it to the very end. Let's go!
태허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사막 스튜디오의 게임 디자인 실장 주재상입니다. 홍길동이나 전우치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면서 비, 바람, 번개를 다스리는 전형적이고 한국적인 도술의 표현은 우사와 매구를 통해서 이미 선보여드렸다고 생각되었기에 이번 도사는 조금 다른 시도를 했었는데요. 도사는 도술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음양오행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먼저 전승에서는 음양오행 중에서 음양의 개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장군인 운사의 컨셉트와 결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양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구름병사들을 거느리며 커다란 환도를 들고 전장을 활보하는 도사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반대로 이반각성에서는 음양오행에 오행에 집중해봤는데요. 많은 모험가분들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주술사적인 면모에 부각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행은 불, 물, 나무, 쇠,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행은 서구권 모험가분들께서 익숙한 사원소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각성도사는 이 다섯 원소를 기반으로 하여 적들과 전투를 펼치는데요. 덕분에 다른 캐릭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채롭고 화려한 액션과 이펙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성도사는 여기에 동아시아의 독특한 원소 개념인 상생의 개념을 더해보았습니다. 상생은 사원소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점 속성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어떤 기운이 다른 기운의 생성을 돕거나 촉진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불속성의 기술을 사용한 뒤에 나무속성 기술을 더하면 나무속성을 뗄감삼음으로써 불의 기운이 한 번 더 증폭되면서 기술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식입니다. 같은 원리로 물속성 기술을 사용한 다음 풀속성 기술을 더하면 물속성 기술을 양분 삼아서 풀의 기운이 더 증폭되면서 큰 피해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각성도사가 너무 다루기 어려운 캐릭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모험가 여러분께서 쉽고 재미있게 상생 개념을 전투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생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무를 뗄감 삼아 불의 기운이 증폭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기술은 불 번짐 기술인데요. 기술을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필드에 불표식이 생깁니다. 불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나무 속성 기술을 사용하면 필드에 남아있던 불의 기운이 나무의 기운을 받아서 다시 한번 폭발하면서 기술 위력이 더해지는 식입니다. 하나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기술은 아까 사용했던 나무 굽음 기술인데요. 기술을 사용하고 나서 필드에 나무 표식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물속성 기술을 사용하면 필드에 남아있던 나무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받아 다시 한번 자라나면서 기술 위력이 더해집니다. 또 표식을 자세히 보시면요. 메인 표식 밑에 작은 표식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에 사용하면 위력이 더해질 상생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걸 잘 참고하시면 쉽고 재미있게 상생 스킬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성도사는 근거리와 원거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전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캐릭터와 비교하자면 전승매구나 각성 다크나이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원거리에서 견제하다가 순간적으로 진입하면서 빈틈을 노리고 기습에 성공하면 콤보를 이어나가며 실패하면 이탈해서 다시 원거리 견제를 시도하는 식입니다. 다른 하이브리드 직업군과 다른 각성도사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진입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진입기로 빈틈을 노리는데 실패했다 해도 근접거리를 유지하면서 슈퍼하머 싸움을 벌이다가 회피기로 거리를 벌리면서 다시 원거리 견제를 시도하는 식으로 근접 캐릭터와 유사하게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이지만 아군을 서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근접 헬퍼 같은 느낌으로 아군과 붙어있는 적에게 오행의 상생 효과를 발동해서 딜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기존 캐릭터들의 서포트 기술과 다른 점은 뒤로 빠져서 체력을 회복시켜주거나 버프를 돌려주는 식이 아니라 반드시 적과 교전하는 상황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출시일이죠. 각성도사는 10월 8일 한국을 포함한 전 권역에 업데이트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멋진 주술로 적을 농락하는 각성도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 각성도사는 익살스러운 한국 도사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도사의 모습을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